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날로 돌아가 봅시다. 이날 예.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 얘기로 가보면 그럼 이 사람이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누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그 이동훈 대변인이 김모 씨랑 둘이 골프를 친다. 그럼 골프채 안 가져갈 수 있어. 어, 내 것도 한 세트 좀 준비해줘요.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저녁을 성북구에서 먹은 걸로 봐선 경기도 인근의 골프장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그렇죠. 돼요. 제 뭐 추측입니다만. 그 자리에는 건국대 전 이사장 그리고 송모 건국대 특임 교수 이 송모 특임 교수는 우리 수산 사기꾼 김 씨하고 같이 2017년까지 함께 교도소 생활한 빵동기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은 월간조선의 취재팀장 출신이고요. 맞아요. 그러고 이제 빵 살고 나오셔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뭐 한 거라 그렇죠. 뭐 큰 적은 아닌데 하여튼 선거법 위반으로 빵을 살고 나오셔서 건국대 특임 교수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차, 교수도 잘 돼. 예. 그리고 나는 교수 한번 어?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남부지검의 이방 아 이방까지 해버렸네. 이검사. 이방 예, 검사. 이모 검사. 이방, 이모 검사. 땡 검사. 그, 그때가 예. 남부지검에 있을 때인지 포항에서 올라오고 있을 때인지 뭐 하여튼 그 무렵이에요. 이렇게 셋의 이동원 기자가 낀 거거든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제 많이 보던 그림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는 조선일보 팀장 출신의 자기 선배고 어. 하나는 무려 건국대학교 전 이사장님이시고 그렇죠. 현 이사장이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은 현직 부장검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중에서는 짭알인 거예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짭 중에서 짭이죠. 완전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지만 이렇게 넷 모이는 중에서는 제일 아랫사람인데 그럼. 골프채를 안 들고 와? 그러고 가서 어, 난 골프채가 없는데 이럴 거라고요? 이거 완전히 그러면 제 찍히는 거죠. 아니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고 그럼. 그다음에 아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골프를 많이 쳐봐서 아는데 네. 골프채가 트렁크 안에 들어가면요 네. 집에서 안 빼요. 누가 그걸 빼 넣고 다니지. 그 무거운 걸 왜 자꾸 빼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빼고 집어넣고 그래. 네, 트렁크 넓이가 왜 중요하냐면 골프채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짐을 얼마나 실을까로 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자체 말이 안 된다라는 네. 것이고 이렇게 넷이 골프를 8월 15일에 쳤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건국대가 옵티머스에다가 이 기본 재산인 임대 보증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에다 투자를 해요. 넘쳐. 좀 벌어보려고. 예. 뭐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투자하면서 횡령을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예. 그냥 투자를 한 건데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하지. 기본 재산이라서. 그래서 그럼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로부터 고발 조치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뜨거라 해서 그 옛날에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사장을 딸에게 준 그 엄마가 이 모임을 소집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의심을 강한 의심을 네.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있고 마침 이 이모 검사가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 형사 6부의 김모 검사하고 연손 동기예요. 아우 미치겠어. 네. 어쩜 이런 재미난 그림이. 그리고 이쪽은 금융이잖아요. 금융당당. 어. 이것도 지금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그렇죠. 관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이 이모 검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지금 사건에 얼개가 이런 그날에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누구랑 놀러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러 갔던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더 볼 수 있는 네. 이거는 이제 네. 김모 씨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니까 네. 밖에서 차를 대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빠지고 네. 네. 뭐 이분들 일부는 자기 차 뭐 이렇게 해서 성북동으로 모시고 가서 한정식 네. 집에 수산물 업자로 사기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고동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쪄올리고 사서 올려서 이렇게 저녁 접대를 하고 거기서 관계가 터져갖고 10월에는 이제 할로윈데이 또 모여갖고 골프도 치고 꽃갈모자 쓰고 지들끼리 그렇죠. 쨍쇼를 했던 것이 있고 결국은 네. 건국대가 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이 건에 대해서 네. 돈을 돌려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 재산이 아니라고 교육부는 기본 재산을 보고 징계를 했는데 네. 교육에 대해서 짓불등으로는 검사들이 어 이건 기본 재산 아니야 그러니까 횡령 아니야 그리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착보할 의지도 없어서 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이걸 덮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조가 지금 항소를 해놨고요. 항소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화에서 우리 정말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지금 돈을 갖고 지가 불리려고 했는지 횡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120억이나 되는 남의 재산이에요. 그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기본 재산이라고 하면은 법인의 더군다나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부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임대 보증금이기 때문에 네. 120억이라고 하면 지금 1000만 원으로 잡아도 10명,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예, 잡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펀드에 그것도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밝혀진 게 사기성 펀드인데 펀드에 집어넣었어. 이랬는데 돈도 못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더 클래스 500이라고 해서 건대 재산 분리기를 하는 그 건국대 법인 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하는 모임 투자하는 요 있었던 거고 팀이 예. 이런 데서 이제 재산을 불려보려고 한 건데 기본 재산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느냐? 이 돈이 안전하게 투자되는 걸 봐야죠. 임대 보증금은 임대하려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날아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같은 걸 샀다면 그쵸? 이해를 해.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사기 약간 좀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거 가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정성은 알겠는데 이게 펀드가 되면 펀드는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모펀드야. 그렇죠. 사모펀드인데 농협에서 권하니까 홀랑 넘어갔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가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근데 네. 1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실까요? 그런데 120억 원을 이사회의 승인도 안 받고 처리를 했다가 걸리니까 이게 검찰의 기소 단계까지 가니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잘려나간 이사장이 자기 딸 시키고 있었는데 네. 딸까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상황을 아, 미치겠어. 이거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그 정망 있는 이사장이라고 본인 생각한 사람이 할로윈 꽃갈과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사님 비유도 맞추고 이 세상에 이 새파란 그런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비유도 맞추고 그런 자리였는데 골프채를 안 가지고 간다? 아, 글쎄. 골프채를 안 가지고 갔을 뿐 아니라 빌린 골프채를 지금 반년 넘었죠? 아, 이게 이제 내가 소설을 써보자면 네. 지 골프채는 당연히 가져갔고 그렇지. 함 쳤는데 네. 아, 씨 안 맞네. 네. 아, 형님, 제가 골프채가 마침 차이 한 세트인데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네. 캘러 한번, 괜찮은데 이거? 네. 괜찮네요. 아, 형님 쓰세요. 18홀 돌고 나서 오늘 잘 맞았어. 잘 맞았어. 고마워. 이렇게 하면 형님 쓰십시오. 아, 내가 이걸 이런 거 어떻게 괜찮습니다. 전 또 있으니까. 전 그냥 넣어드릴게요. 아, 그럴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11개월 동안 자기 집 창고에 넣어놓고 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야, 제가 여기서 야, 진짜 어제 우리 저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화내실 우리 네. 진중권 작가가 했던 네. 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남의 팬티를 빌려있냐. 골프채다 직골로 치지. 근데 이 양반도 근데. 골프를 안 쳐봐서 몰라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데 비유가 참 저질이다. 아니, 비유가 저질인 것도 있고 골프채는 사실 빌려서도 치거든요. 많이 빌려 칩니다. 예. 예. 그런데 게다가 이게 또 캘러웨이잖아요. 그렇죠. 캘러웨이 또 비싼 것도 아니거든 사실. 예. 소문에는 아이언 세트는 캘러웨이였고 응. 드라이버 세트가 비싼 거였다?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제가 말하면 혼납니다. 왜? 왜 혼나요? 진짜 골프 안 치는구나. 예. 왜 혼나? 아시는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 이니셜만 얘기해줘요. 아니 다 했는데 뭐 혼자 못 알아들은 거니까. 아, 그런 거야? 잠깐만. 나는 골프를 안 칩니다. 네, 저는 죽겠다. 네,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네. 드라이버 세트는까지만 했어요. 예, 그리고 말하면 제가 혼나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제가 혼나기 때문에 네. 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골반 치시는구나. 예. 네.